자, 여러분, 지금 2022년 4월 2일 오전 9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신 있습니다. 2015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인데요. 제가 사실 자신 있었어요. 왜?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아니까 까짓거 먹기입니다. 아, 그래서 기사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번 할게요. 뭐냐면, 이거, 그 당시에 2015년도 제가 개인 사정으로 해서 전라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임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울산으로 보았죠. 고향으로 오려고.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임용고시를 다시 보려고 하는 친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경쟁이니까요. 오래 공부한 사람이 이깁니다. 하지만 그때 1차에 최종 두 명을 뽑는데 1차 시험에 몇 명? 1.5배수가 나야 돼요. 3명이 발표돼야 되는데 한명 났어요. 제가 전국 출석했습니다. 기출 문제만 완벽하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큰 전제에다가 뭐 나올지 해가지고 딱 시험장에서 딱 펼쳐서 보세요, 그냥. 신문 보듯이. 합격합니다. 자, 봅시다. 자, 교육과정 2015. 아이고야. 계속 2015 개정 교육과정.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예. 2015 개정 교육과정. 이거는 몇 년도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교무부장이고, 그, 바뀌어서 다 필요, 이거는 직무 기초 능력이고요. 그렇다면 직무 기초 능력이란, 직업에, 맞죠? 직무 기초 능력. 이건 뭐예요? 직무 기초 능력 아닙니까? 직무. 제가 왜 직무 기초를 잘 하냐면, 2019년도 7월 달에, 서울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희망자 대상에서도 15시간에 이틀 동안 피 터지게 강의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직업 기초 능력. 아시겠죠? 이거 잘하면 주식도 잘할 겁니다. 물론 저는 주식하고 거리가 아랍니다. 사기를 하게 해가지고. 자, 2번. 공통의 건축 디자인 명칭. 어우,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뭐, 실전까지 나오죠. 건축 디자인의 명칭. 자, 이거 뭐냐면, 베리플 넓은 기능을 체계 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함한다. 치료제 공정한 사용. 이거는 모르겠어. 나도 그때 찍어봤는데, 맞아버렸는데, 나 기억도 안 난다. 자, 이거는, 자, 세 가지. 이음. 자, 목재의 이음. 맞춤, 쪽매. 몰라? 이거 당연한 거잖아. 건축 구조. 목 구조. 예? 이음 방식. 여러분, 이런 거 틀리면 게임 끝납니다. 선생 자격도 없습니다. 자, 4번. 들어갈 방식, 직접 난방 방식이 뭔지. 자, 신종에서 겨울 지나면 직접 난방, 온수 난방이었죠? 온수 난방, 현재로 얘기하면 뭐, 복사 난방, 복사 난방. 알겠나요? 이게 온수 난방. 자, 어디 건축 환경입니다. 이게 난방 방식. 온수 및 복사 난방의 차이. 5번. 건설 이제 프리스테이지 방식. 프리, 미리 스트레스. 5번. 프리스트레싱 방식의 종류. 포스트 스트레싱. 무슨 얘기냐? 이게 뭐냐면 미리 철근을 땡겨 놓고 콘크리트 갖다 부어서 굳는 거. 놔버립니다. 콘크리트 압축되지. 그런데 철근만 넣어놨어.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잡아 땡겨. 콘크리트를 쫙 내려가야지. 또 압축했지. 다 장르 있습니다. 퍼펙트합니다. 6번. 흑마이 공법. 아이고, 좋죠. 흑마이, 이거는 흑마이 벽을 설치하는, 이게 뭐냐. 먼저 파내고, 흑마이 벽에서 먼저 파내고, 자, 측벽입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하는 거. 됐죠? 말안 해도 알겠지. 건축 시공. 흑마이. 이거 왜 전부 다 전국이 다 깔아놨어요? 다 공부 안 했어요. 골재 함수 상태 재료잖아요. 기건 몰라? 절건 절대 건조, 기건 공기 중에 건조. 그다음에 수분 물에 잠겨 있는 거. 그다음에 절건, 아 절건 말고 겉은 말랐지만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 다 했잖아요. 공이 뭐야? 골재의 함수 상태.
실내 다짐도 시공 함수비 이거 모르나? 실내 다짐 시험의 결과이다. 시공 함수비. 그냥 여기는 그냥 그렇더라. 재료니까 하겠습니다. 시공 함수비 시료의 실내 다짐 시험. 이게 뭐냐면 건설 재료 안 땄나 하는 거. 항공 사진. 오 좋았어. 이것도 맞췄어요. 제가 집었어요. 나올 거라고. 항공 사진 측량의 특수 3점. 9번 했고, 10번 유속 나왔잖아. 이게 나왔잖아. 시간분의 m이라면. 그럼 이걸 아이고야 맞죠? 이거는 유속을 구하는 거. 유속을 구하는 방식. 유속 구하는 문제.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모르는 문제 있다면 단위를 보세요. 단위. 그러면 수소차가 있고 있으면 이걸 곱하고 나누면 뭐라 해봐. 그러면 나온다니까. 9.8. 딱 정확하게 떨어져. 자, 서술형. 자, 개별 하인서. 개별 하인시 모듈입니다. 맞죠? 자, 공업교육. 저는 그때 1교시 보고 치고 기분 좋았습니다. 만점이었거든요. 학인식 수업 모형에서 평가 주체. 4단계에서 해당되는 평가 주체. 평가 주체 및 평가 내용 영역. 비교 서술. 그 다음에 흑의 삼상각. 이거 내 재료. 다 집었던 문제 100% 났습니다. 흑의 삼상 체계. 그래서 포화 단위 무게 구하고 단위 최적당 물의 양 구하는 이거 나오는데 공부 안 했나? 너왜 터점다 까는지 모르겠어. 이거 역학이잖아. 역학. 역학에서 무슨 문제? 기둥 편심하중. 편심하중 맞죠? 여기서 편심 거리 및 응력. 4번 이건 무슨 부분인데? 부정적 부잖아. 그 역학. 이거 시험 문제 100%. 자, 심지 있나? 부정 정보 에서 힘 모멘트 보도 그리고 허용 최대. 최대 허용 등 분포 하중. 수고했습니다.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저 자도 못 두고 하는데 아니 신분증 안 가져가나 신분증. 자 가져가도 될걸 쫓겨난 자. 아니면 종이를 접어서 자로 쓰든지 이쁘게 반듯하게 몰라도 그래요. 자신감 있게. 그러면 하는 게 걸립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상, 2015년도 제1차 전공 A입니다. 선생님은 정확하게 이거 몇점 맞춤이었지, 그때? 40점 만점에 40점 만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